And now, the KAIST CBE podcast.다락방에서 맨날 그 납땜해가지고 막 회로도 만들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전자석 이용해가지고 몰스 보호 막 보내는 거, 신호도 만들고 막 이렇게 놀다가 수학 때문에 막 포기했죠,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왜 1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헤매다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연세대 수학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그 전날 메일, 그 다음날 메일을 보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왜 1인지 증명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외워버리면 또 풀려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은 그냥 플러스다. 예, 외우고 이제 했더니 또 풀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또 뭐냐면 허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내는 또 마이너스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수학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언제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된다 그러더니 언제는 왜 또 이러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여기 카이스트 계신 교수님한테 물어봤죠. 허수라는 게 정말로 쓸데가 있는 수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뭐 관념의 뉴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정말 효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해는 못했지만 그분 설명을 어쨌든 효용이 있다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쓸데가 있으니까 만들어냈겠지. 그런 이제 난감만 없었으면 저도 이런 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예술 미학을 전공하지만 그 컴퓨터 예술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지금부터 23년 전이죠. 그때 그 번역을 했었습니다. 사이버네틱스와 관련된 가지고 컴퓨터 생성 예술에 관한 책 같은 것들, 일본 책들을 번역해서 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돌아와 가지고는 이제 기술 미학이라 그래서 테크노에스테틱이라 그래서 기술과 예술을 결합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참 힘들어요, 요즘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사실 철학자들이 세계를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뭐 17세기 이후는 이제 그 자연과학자들한테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가 무엇인지 절대로 우리한테, 우리 같은 철학하는 사람, 미학하는 사람들한테 안 물어봅니다. 다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주 유대한 발명들, 발견들, 그리고 정말로 창의적인 발상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한테 뭐 쇼크를 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술의 영역에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술 작품을 보고 옛날에 충격을 받았다면 요즘 차라리 기술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옛날에 예술의 감동을 받았다면 요즘은 차라리 기술의 감동을 받는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게 우리 삶을 막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과학, 기술 이것 없이는 이제 인간을 설명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문학자들 참 고달픕니다.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카이스트 명강이 뭐 있잖아요. 책 낸 거 이런 거 뒤져보고 있는데 뭐 양자역학 나오고 있는데 우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그 뭐랄까 자연과학 이론의 뭐랄까 동화적 해석이라는 거 이런 걸 좀 합니다. 약간 옛날에 사계절을 설명하기 힘들 때 뭐 누가 뭐 하데스를 끌려가고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얘기는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인문학에서 인문학자들이 지금 현대사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빌렘 플루스라는 사람의 이론을 바탕으로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 의미 같은 것을 좀 색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책을 냈거든요. 이미지 인문학이라고 1, 2를 냈는데 학계 반응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되게 실망했습니다. 반응이 하나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 마술사 이은결 씨가 파타 피직스 쿨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한번 와주세요. 제가 마술 공연도 가고 그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 관심 있는 게 그거거든요.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관련해가지고 가상과 현실의 중첩 상태 새로운 온톨로지다. 새로운 온톨로지에 관심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마술이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막 열광을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인문학 내에서도 이쪽에 인문학자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인문학자들은 요즘 애들이 책이 안 읽고 뭐 게임만 하는 걸 보고 이제 말세다 이런 종말론적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계시고 비록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난 신성한 지혜를 지키리라 이런 식으로 약간 세속적 수도원의 감성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끌어안자 어쨌든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왜냐하면은 요즘 그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들이 삶을 지배하는 게 과학이고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쨌든 최대한 이해를 하고
과학과 기술이 인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두 가지죠. 과학과 기술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또 하나는 과학과 기술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디지털의 새로운 언톨로지, 존재론과 그다음 디지털의 새로운 앤트로폴로지, 인간학을 구축하자. 이게 제 기획이고요. 그 책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 꼭지고, 두 번째가 파타피직스라는 꼭지. 제가 그 철학적 기획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세 번째는 언캐니라고 해서 미학적 파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고요. 주로 빌렘 플루서라는 미디어 철학자 이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월드 와이드 웹이 나타나기 전에 작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과학기술의 발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약간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제가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하죠. 야,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낙원 주방. 철학에서는 이제 존재란 말을 두 가지 씁니다. 비잉과 익시스턴스. 비잉은 그냥 제로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익시스턴스라는 건 실존이라 그래서 어떤 것이 참되게 존재하는 겁니다. 즉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는 방식, 즉 인간으로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존재하는 상태를 익시스턴스라 그러는데, 그 익시스턴스란 말을 보게 되면 X로 돼 있죠. 하나는 그다음 시스턴스, 이게 합친 거잖아요. 그 합하게 되면 X시스턴스, 그러니까 바깥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한다는 건 바깥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럼 무엇의 바깥에 서 있느냐? 당연히 자연의 바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품 속에서 자연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인간은 언젠가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연과 적대하면서 자연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자기 인간적인 속성, 말하자면 언어 능력이라든지 제작 능력과 같은 것들을 획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화적으로 반영된 게 낙원 추방 신화인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자연 상태죠. 그것은 쫓겨나잖아요. 그때 이제 재밌죠. 그 사과를 먹이죠, 뱀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그랬죠? 신처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뱀이 사악하긴 할지라도 약속을 좀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 저 위대한 범죄, 원죄라고 말하는 위대한 범죄 때문에 시작된 일이다. 그리고 사실 그때부터 이미 남자들이 쫓아나오는 게 그 신화적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죠. 아담한테, 너 왜 따먹었니? 그때 뭐라 그러니까 아담이. 알아요? 여자가 그랬나요? 그 핑계를 딱 댔죠. 어쨌든 그때 형벌로 받은 게 남자는 노동의 수고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노동을 하셔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싸워야 먹고 산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은 하와는 뭐예요? 출산이죠. 그건 바로 뭐 인간이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자꾸 애를 낳아야 돼요. 낳아서 연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 인간이 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겠죠. 자신의 유한성을 깨달았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 밖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걸 철학에서는 소외의 상태라고 해요. 멀어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세계 속에서 살아와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계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 관계 설정의 양식을 흔히 우리가 뭐냐면 상징 형식이라고 해요. 그 상징 형식은 즉 인간이 세계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뭐 해석하는 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 이런 것들이 다 상징 형식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미학적인 예술적인 상징의 형식을 가졌고, 예를 들어서 사계절의 변화 이런 것도 이야기로 풀었잖아요. 그에 반해 중세 때는 뭡니까? 신학적인 사고 방식을 가졌었죠. 신학적인 상징 형식을 가지고 왔고, 우리는 이제 17세기부터는 철학적 상징 형식에서 이제는 과학적 상징 형식이죠. 이게 바뀌어왔죠. 그래서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갖다 매개하는데 뭘 집어넣냐면 이제 그 뭔가 중개자가 필요하죠. 그걸 흔히 우리가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그 미디어가 필요한데 최초의 미디어는 바로 뭐였냐면 이미지였어요. 블렌더 오브 비너스. 이게 최초의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이걸 만들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강조됐죠. 뭐예요? 육아와 출산 능력을 강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사실상 그 여자를 진짜로 이렇게 만들 테크놀로지는 없었잖아요. 구석기 시대 때 뭐 영양상태가 좋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만들 수 없으니까 모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모상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문제는 뭐냐, 이걸 만든다면 그러면 여자들이 그 따라서 저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사시대 때 사고방식이죠. 흔히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이죠, 이른바. 그러니까 주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현실을, 자연을 객관적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자연의 모상을 만들어요. 그 모상은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죠. 그럼 그 통제력 또는 그 지배력이 모상을 넘어서 그것이 표상하고 있는 세계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그러니까 가상의 원인이 현실의 결과를 낳는다는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상과 원인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형실을 통제 못하니까 현실에 모상을 만들고 모상을 통제하는 거고, 그러면 그 모상에 대한 통제가 현실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이런 걸 바로 뭐냐? 주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상과 현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을 우리가 상상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사시대의 상징 형식은 주술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건 벽화죠. 알타미라 동굴 벽화고 이게 라스코 동굴 벽화입니다. 당시에는 유일한 생산이 바로 뭐였습니까? 종족의 재생산과 수렵이었죠.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식물 같은 거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식물이 나타나면 신석기로 갈 텐데요. 이거 역시 왜 그렸느냐라고 하면 다산을 기원하는 거죠. 이걸 그리게 되면 실제로 더 많은 동물을 잡을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가상의 원인이 현실의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오랜 후, 시간 후에 그 처음에 인디언들이 그 백인들이 왔을 때 있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에 서로 사이가 좋았답니다. 백인들이 이제 소수로 왔을 때만 해도 서로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선배니까. 근데 가끔가다 이제 이 두 부족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갈등도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면 어느 날 인디언 부족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항해하러 온 겁니다. 백인 마을로. 왜 그러냐 했더니 백인 마을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매일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스케치북에다 버폴로를 그렸거든요. 화가 난 겁니다.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당신들이 자꾸 버폴로 그려가니까 들판에 버폴로 사라지지 않느냐 이런 거. 왜? 여기 하나 생겼잖아요. 하나 없어져야 되죠. 이렇게 이제 가상과 현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버폴로의 이미지다 하더라도 인디언들에 대해서, 인디언들, 그 다음에 백인들에 대해서 갖는 의미가 각각 달라요. 인디언들에게 이건 아직 마법의 힘이 있는 주술적 이미지예요. 반면에 백인들은 그냥 뭐예요? 그냥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흔히 뭐라 그러냐면 주술이 아니라 흔히 뭐라 그래요? 몰라요? 주술이 아니라 뭐예요? 예술이죠. 원래 예술은 주술에서 시작된 거고, 주술, 우리가 이미지를 만든 건 주술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거 이미지 기능이 탈각한 겁니다. 탈각한 다음에, 그래도 사람들은 이미지를 만들기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요. 인간은 보수성이 있습니다. 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기능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도 허수아비 만들잖아요. 사람들 허수아비 만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새를 쫓는다 그러죠. 근데 새를 쫓기는 커녕, 새한테 가장 좋은 뭡니까? 그, 보금제를 제공하는 허수아비인 것 같아요. 쪼아먹고 힘들면 허수아비 앉아서 쉬었다 또 쪼아먹고 이러잖아요. 그럼 원래 옛날에 뭐냐면 그게 왕이에요. 사람을 목을 쳐서 받치곤 하다가 인형을 대체합니다. 목을 쳐서 받치고 다산을 그래서 밀집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겨울 내내 세워뒀다가 봄이 되면은 그걸 목을 자른 다음에 불을 태워서 그 재를 뿌리면 풍년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된 후에도 계속 하게 되고, 그럼 누군가 왜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때 이제 물어봤죠. 아빠 저거 왜 하는 거예요? 아빠 생각하다, 새 쫓기 위한 게 아닐까? 이렇게 돼요. 어쨌든 이제 예술이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탄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대부분의 주술이라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실 소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복적 시행을 통해가지고 주술이라는 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주술이, 이미지가 세계와 인간을 매개해왔는데 그 매개가 안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과 세계의 관계가 또다시 낯설어져요. 그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매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등장한 게 바로 뭐냐? 아, 뭐 너무 빨리 갔다. 이렇게 등장한 게 바로 텍스트예요. 텍스트 문화.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슬쩍 보기로 하죠.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미지 제작자 여러 가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이 바로 누구냐? 다이달로스입니다. 아, 다이달로스가 아니라 누구죠? 얘가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은 조각가이자 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죠. 지식은 권력이죠. 항상 권력을 잡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지식을 가지려면 그 지식을 저장하는 매체를 장악해야 돼요. 문자만 할 때는 뭡니까? 알파 뉴머리 코드니까 국경수를 잘해야 돼요. 이때는 뭐, 이때는 뭡니까? 이미지죠. 이미지 제작자가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당군 왕권처럼 제사장이죠. 정치적 왕권처럼 이 사람들은 이미지 제작자가 동시에 정치적 군장이게 됐는데, 피그말리온 전설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처녀 발급증 있는 남자거든요. 세상 여자랑 잡았는데 처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하나 만들자서 만든 겁니다. 상하로 만들어서 이 상하에 조각하고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맨날 끌어와도 뽀뽀하고 포옹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비로스 신전에 가서 맨날 기도를 해요. 저런 여자 좀 하나 달라고. 근데 오비디우스의 메타모포시스 보면 비노스 신전, 비너스신이 그렇게 들어주거든요. 응답해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제단에 불을 피워놨는데 불이 세 번 낼름, 뱀의 혀처럼 낼름, 낼름, 낼름 올라와요. 응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늘 하던 것처럼 조각상 끌어안고 뽑다가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각상이 그 차가웠던 게 따뜻해지고
딱딱했던 게 부드러워지더니 사람이 되어서 걸어 내려왔다. 이게 막 갈라티아 전서이죠. 여기서는 가상이 바로 뭐가 돼요? 현실이 되잖아요. 가상과 현실 사이에 벽이 없죠. 이게 주술입니다. 아,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이달로스예요. 아마도 내가 볼 때 다이달로스가 여러분들의 선조입니다. 네? 최초의 선조예요. 어. 왜냐?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오늘날로 말하는 엔지니어 이런 사람이거든요. 기계 제작자 또는 엔지니어 이런 사람입니다. 미노어 건축가이기도 하고 이 미로를 지은 사람이죠. 미노타우로스 가로는 미로를 짓고 그 나라의 왕이 이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기 가둬버리니까 아들하고 날개를 만들죠. 그래서 달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태양 근처에 날지 말라 그랬는데 애들이 말을 어기고 태양 근처로 갔다가 밀랍이 녹아서 날개랑 분리가 되죠. 추락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술로 날았잖아요. 마술로 날았는데 더 이상 마술이 통한다는 얘기야? 안 통한다는 얘기야? 마술이 통하는 시기는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시우스와 제육시스의 얘기죠. 그러니까 제육시스와 파라시우스가 화가 안 돼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그림을 잘 그리나? 그래서 제육시스가 먼저 그림을 그리죠. 딱 그려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커튼을 딱 들치니까 그 안에 그림이 나오는데 포도넝쿨이 타겟이었어요. 어떤 소년하고. 근데 새들이 막 날아가다 그걸 보고 다 따먹으러 내려와요. 쿵 부딪혀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새가 착각한 거죠. 제육시스가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래 자 이제 자네 그림을 좀 보여주게 그랬더니 따라와 데려갔죠. 그때 이제 커튼에 딱 쳐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튼을 제치라 그랬더니 그때 파라시우스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커튼이 내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육시스가 졌다. 그래, 나는 새의 눈을 속였지만 자네는 새의 눈을 속이 화가의 눈을 속였으니까 이럴 때 이때 이미지는 바로 뭐예요? 눈 속임이죠. 제칠 수가 없는 겁니다. 커튼을 그 다음 포도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바로 결국 뭐냐? 이 주술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는 다이달로스로 갔던 기술, 또 다른 한편은 뭘로? 예술로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자, 이제 이미지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 시대가 가니까 이제 뭐가 시작해요? 텍스트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세계와 자신의 관계를 텍스트로 매개한다는 건, 문자로 매개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주술로 하던 것을, 이미지로 하던 것을 텍스트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태도로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에 대해서 주술적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는 과학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처음엔 철학적 관계, 그 다음에 과학적 관계.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상상적 해결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진짜 현실적 해결을 추구하는 거죠. 자연을 관찰하고 패턴을 반복된 패턴을 보죠. 그래서 그걸 법칙으로 확정하게 되면 자연을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또는 자연의 법칙을 알게 되면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세계를 타는 거죠. 그렇게 얻어진 정보는 텍스트에 저장을 하게 되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공을 격해 있는 사람들과의 직접 협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후대로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협업과 사회적 협업과 지식의 뭡니까 누적적 발전이 가능해지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 문명이라는 것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와 더불어서 무슨 시대가 시작되냐면 이른바 역사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자가 없던 시대는 무슨 시대죠? 선사 시대고요. 문자가 있던 시대는 역사 시대. 그럼 요즘은 또 다시 문자가 사라지고 있죠. 요즘 여러분은 700페이지짜리 책 못 읽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책 배틀이 있었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잘난 척하는 배틀이 있었어요. 딱 너 막 사르트레 뭐 존재하고 읽었어? 안 읽었어? 막 잘난 척을 해요. 그럼 불하다 그래가지고 와서 막 찾아보고 책방 가서 찾아가지고 딱 읽었다는 사람. 야 근데 넌 이건 읽었냐? 딱 이렇게 배틀하던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게임으로 배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 그랬는데 어쨌든 그 요즘은 이제 그 문자 문화 시대가 아니라 그 문자 문화를 아까 넘었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그냥 포스트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역사 이후 시대. 그래서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역사적인 사고방식하고 역사 이후의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옛날에 컴퓨터 문명 초기만 해도 컴퓨터가 뭐였습니까? 이게 문자 문화적 도구였잖아요. 이제 공대생들한테 뭐였습니까? 계산기였고 인문대생들한테 타자기였어요. 파이트가 필요 없는. 근데 요즘은 컴퓨터 그리고 동영상, 야동 이런 게 떠오르지. 그렇죠. 그렇게 변해버렸는데 그래서 초기 PC통신만 해도 막 굉장히 긴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아주 정교한 글을 써가지고 몇 페이지씩 막 써서 올리면 막 달로 또 몇 페이지 써서 막 그랬잖아요. 요즘 긴 글 써서 막 올려보세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근데 딱 쪽 글을 하고 씁니다. 윽 스크롤 업 바. 두 번째, 누가 세 줄로 연락 좀 해줘요. 세 번째, 참 좋은 글입니다. 물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이제
다 이게 보통 뭐냐면 이미지하고 그냥 캡션 붙이는 식의 소통이라는 게 그렇게 보내버렸죠. 제가 볼 때 그 결정적인 우리나라에서 DC 인사이드였어요. 아니면 인터넷문화를 제대로 주도하나. 알고 보니까 막 이 디지털 카메라 뭐 이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은 그래서 항상 영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포스팅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지가 없어 무조건 잘라요. 그래서 전혀 내용 상관없는 이미지도 막 끼워넣어요. 그래서 그걸 짤린 방식에서 짤방을 했던 그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역사 이후 세대들은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역사는 굉장히 진지하죠.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미래로 간다는 겁니다. 그냥 텍스트는 선형적이거든요. 그림은 공간적으로 지각하지만 텍스트는 선적으로 해서 거꾸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비가역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인터넷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영화를 보고 못 봤다는 못 본 거예요. 지나가니까 비가역적이에요. 드라마 놓쳤다 비가역적이잖아요. 이쯤 들어서 클릭하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니체적인 시간입니다. 연거푸기 시간이에요. 그 옛날에 정치인들 욕먹잖아요. 한번 욕먹고 끝났어요. 요즘 딴 놈이 따도 비슷한 짓 하잖아요. 연간검색으로 다시 올라와서 새롭게 다시 욕먹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혀질 권리 얘기하는 게 연곡, 동일자의 연곡팩입니다. 계속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한테 뭐 역사가 뭐냐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예. 사극의 배경 아닌가요? 미래가 뭐냐 너희들한테. 예. SF의 배경이겠죠? 뭐 이런 겁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정도전 드라마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비평가하고 작가들이 밥을 먹는데 나갔대요. 야, 그 드라마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그때 그 마침 비평가가 그 알았어요. 정도전에 대한 사실을. 그래가지고 그게 만약 역사적인 어떤 기록에 따르면 정도전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하지 마! 그러더래요. 하는 얘기가 스포일러야! 그러더래요. 이런, 알겠죠? 이게 이제 탈역사 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아직 우리까지 거기까지는 안 갈까요? 이게 역사 시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미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역시 뭐 아시겠지만 알파벳도 원래는 뭐예요? 이미지를 풀어서 그러니까 장면을 스토리를 이렇게 라인으로 푸는 거예요. 선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한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텍스트로 세계를 갖다 매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기술적 이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옛날에 주술적 상상력이었죠. 이제는 기술을 발달시키고 이성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카르트가 얘기했는데 이성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일단 버려야 할게 뭐냐면 상상력이라고 해요. 데카르트는 우리 상상력으로 평가하잖아요. 당신이 상상 뭐냐. 왜냐 데카르트 시절만 해도 사람들이 가상과 현실을 구별을 못합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신학적 환상을 갖고 있었고요. 중세 기사도는 낭만 뭐 기사도는 이상했죠. 낭만적인 로망스라고 하는 아마 돈키호테 기억나실 겁니다. 돈키호테가 옛날 중세 때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세 민중들은 판타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니콘이 실제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유니콘은 오직 천여만이 잡을 수 있다고 믿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얼마나 답답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성적 존재가 되려면 가상은 가상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상상력부터 배제해라. 그 다음에 문제의 상상적 해결을 구하지 말고 문제의 현실적 해결을 구하라. 이게 이성이에요. 그래서 주술이 아니라 뭘로 해결하는 겁니까? 기술로 해결하라는 게 기술적 이성의 시대입니다. 그게 문자 문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문자 문화는 두 가지 일시적인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필기할 때도 보면 두 가지 이질적 코드를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알파벳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넘버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합쳐서 알파 뉴머릭 코드라고 그러죠. 알파 뉴머릭 코드. 최초의 세계에 대한 최초의 이제 철학적 성찰 또는 과학적 성찰은 사실 알파벳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다. 탈레스, 엠페도클레스. 세계의 본질은 뭐다 내리죠. 물이다. 아니다. 물, 공기, 흙이다. 그리고 풀가이가 있죠. 데모크리투스. 아, 그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세계의 본질은 원자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직접으로 모든 다른 것들이 사실 원자들의 배열이에요. 배열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얼마나 경제학적인 이론입니까? 아름답잖아요. 그거 다 말로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주제로 글을 쓴 사람이죠. 그래서 두 파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연과학의 같은 파트를 피지카라고 불렀어요. 분류한다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거, 지금 막 뜬구름 잡는 얘기들 있죠. 그걸 갖다가 피지카 다음에 건달해서 메타 피지카라고 불렀죠. 사실 여기 보면 철학, 경제학, 뭐 미학, 뭐 사회학, 뭐 생물학. 어떤 요즘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게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론이거든요. 인간이 볼 때 본다는 게 뭘 의미하는 이런 걸 고민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나는 궁금한 게 어떻게 그런 질문이 머리에 떠오를 수가 있었지. 그 시기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세계를 기록하는데 세계를 기록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은 문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세계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숫자로 과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바탕에 어떤 게 깔려있냐면 인간이 세계를 정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세계를 수치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파벳을 가지고는 세계를 정복하기 힘들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건물도 보세요. 이 모든 게 다 수치화되어 있을 거예요. 길이, 높이 이런 것들이 다. 이건 혹시 말로 할 수는 없거든요. 뭐 건물 높이는 좀 고진영하게 넓게 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처럼 무식하게 4대강 뭐 이런 거 아니면 문화를 판단할 지라도 뭐 이렇게 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넉넉하게 여기 좀 좁게 이런 게 아니라 강폭, 수심, 유소, 뭐 유량 이런 거 시뮬레이션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야지 기술이 개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 기술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단 자연의 모든 것을 수로 번역하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17세기에 일어난 자연의 수학화죠. 그 전까지만 다 자연은 책이었거든요. 중세 신학자들에게 자연은 거대한 성경책이었고 철학자들한테 자연은 거대한 철학책이었는데 이제 17세기 이후에는 뭐가 되냐면 자연은 거대한 수학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을 수로 바꾸는 자연의 수학화라는 게 17세기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수는 불연속적이잖아요. 1, 2, 3, 4, 5, 6, 7, 8 딱딱 떨어지잖아요. 딱 보면 참 수학자들 참 재밌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다 그 중, 있고, 처음에 0도 없었잖아요. 0도 없고, 그 다음 저쪽에 체험자란다, 이렇게. 음수, 그 다음에 정수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 사이에 또 뭐가 유리수, 유리수가 어떨까, 뭐 무리수, 그 다음에 이건 실수, 그러니까 저쪽에 허수. 하여튼 이게 다 메꿀려는, 그 빈틈없이 다 메꿀려는, 뭔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수라는 것은 일단 그 불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자연의 모든 것은 연속적이거든요. 연속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즉 수의 불연속과 자연의 연속량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걸 극복해야지 자연이 깔끔하게 수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번역하는 방법이 이제 17세기에 개발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아시겠지만 미적분이죠. 원래 이제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포탄, 그, 포탄의 궤적을 계산하려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그걸 딱 한 거죠. 그래서 미적분이 이제 개발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뉴턴도 같은,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라이프니츠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법이. 네. 문제는 뭐냐, 이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랫동안 미적분 발견됐지만 아주 오랫동안 실용적인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순수한 정식적 유희에 불과했습니다. 왜냐? 뭐 수학, 뭐 시험 문제 볼 때는 뭐 미적분 문제 금방 풀리잖아요. 5분에 한 개씩 풀리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한 시간에 20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를 풀 때는 계산이 좀 복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때 일본에서 요격미사일을 쏜다. 그때 그 요격미사일의 궤적을 구하시오. 연필 주고 계산이 싹. 그런 거가 아마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계산이 끝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실용적으로 사용되려면 엄청난 계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계산기라는 걸 만들어요. 라이프니츠도 만들고 파스칼도 계산기를 만들죠. 근데 저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돌려가지고. 이거 식진법이고 기계식이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그 용한 게 뭐냐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열로 돼 있어가지고 10개가 들어가 클릭 하나 올라가는 식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4층 연산이 다 된대요. 어쨌든 근데 이거 가지고는 턱이 없는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뭐냐 기계식인데 기계의 속도가 아니라 뭐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전자식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려면 10진법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2진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실제로 2진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이진법을 만들어냈죠. 그래가지고 이게 10진법이고 여기 이진 코드고 이진법 발명 기념 메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임하고 크리아치오니스라고 됐죠. 이거 뭐냐면 창조의 이미지란 뜻이에요. 여기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니보스 엑스 니힐로 디스텐디스 수피싯 우눔 이런 건 뭐냐면 하나로부터 아니 무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면 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것이죠. 쉽게 말하면 0과 1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이진법이라는 게 사실은 신의 창조 비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뭐냐. 그렇죠. 태초에 뭐가 있었죠? 암흑이 있었죠. 0입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게 태초 1비트입니다. 태초 1비트. 그래서 쫙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 모든 걸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랬던 건 뭐냐면은, 사실은 자기가 그때 17세기에 만들어낸 것을 중국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감건, 이건, 우리 괴 있죠. 괴상도. 그래서 그, 이어진 것은 1이고요. 끊어진 게 0입니다. 그 이진법이거든요. 이걸 만들어냈다는 걸 알고, 라이프니츠가 엄청나게 동아시아를 존경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라이프니츠와 중국이라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중국과 뭐, 그 당시 강의제 때에 청나라. 강의제 때랑 자기를 막 비교합니다. 그때는 유럽 애들이야. 뭐, 야만인이죠. 강의제가 볼 때는. 어디서 애들, 뭐, 니네 애들 어디서 왔냐? 영국이래요. 뭐 하는 데인데, 거기. 섬나라야. 아, 섬. 그래. 이런 거예요. 교육하자니까. 그래, 니네들 뭘 갖고 있는데? 지들이 팔 거 양복지밖에 없잖아. 이거 뭐 하는 건데? 중국에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거 중국에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에는 유럽에 없는 게 있는 거죠. 실크, 뭐 도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다 가져가니까 무역 역조가 생기는 거예요. 은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영국 애들이 팔아먹은 게 뭡니까? 아편 파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프랑스 애들 오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뭐 이상한 오랑캐 애들이 와가지고 자꾸 귀찮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을 하자, 무역을 하자. 그러니까, 그래, 우리들 물건이 뭔데? 그러니까 별로, 별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줄게. 그래서 황제께서 다 사한다. 쓰다듬어 뭐 좀 가. 그나마 인정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애들이 그 일식을 예언을 했는데 그게 중국의 학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예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강의제가 너무 기특한 거야. 오쭈, 이 야만인들 봐라. 자식들 기특하네. 그래, 너희들 이제 궁정에도 좀 들어오고 그래라. 이런 거죠. 그 사이에 애들이 이걸 다 중국의 문물들을 다 보고 했는데 뭐 중국의 자원부터 식물, 동물 모든 걸 다 보고 왔고 스파이처럼 선교사들이. 그 중에 하나가 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라이프치가 놀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가설을 세우냐면 중국인과 유럽의 뭡니까? 동일 조상설. 중국인과 유럽은 다 동일 조상을 갖고 있다. 그게 바로 그냥 노아예요. 노아의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뭐가.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개명한 민족이 있는데 바로 동아시아 민족과 우리 유럽인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둘이 유라시아 르네상스를 하자. 중국과 유럽을 막 비교합니다. 딱 하나, 유럽이 중국보다 나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쟁 기술이라는 거예요. 전쟁 기술 빼고는 뭐 특히 유럽이 중국보다 나을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은 왜 전쟁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들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국인들의 평균 심성이 그리스도와 같아서 원래 전쟁을 싫어한대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예법을 보게 되면 왜 우리도 인사하면 잘하잖아요. 그 중국인들의 뭐 농민들이 하는 예법을 봐도 농민들의 수준이 유럽 귀족들의 예법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런 민족인 막 이런 거 하여튼 재밌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랬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양에다가 이진법을 잘 굴렸다가 묵혔다가 나중에 이제 컴퓨터만 되서 써먹었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점을 쳤어요. 이게 문제죠. 진짜. 그래서 자연이 수학이 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연이란 무엇이냐? 그냥 방정식의 총합이죠. 자연과학이 등장한 게 질적 질문을 양적 질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옛날에 뭐 중력의 본질은 뭐냐, 뭐의 뭐는 본질은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대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철학적 질문이잖아요. 그런 거. 그냥 양적 질문이에요. 뭐 구첩벌, 미터퍼, 세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만 하죠. 와! 안 물리잖아요. 그게 이제 양화시킨 거고 수학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정식의 총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정식이에요.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뭐, 제 뜻은 모릅니다. 근데, 무약적으로 예뻐가지고, 이게. 자주 있네요. 있는 MC 자세는 그게 뭡니까? 미니멀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쾌감을 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게 뭐, 이 모든 세상의 비밀을 하나의 공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그걸 탁, 만들었을 때는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기분이 쪄졌을지. 그 상상이 가요. 실제로 그런 거 있죠. 왜 그 서번트라고 있잖아요. 약간 이상한 사람들 있죠. 자폐증 걸렸는데 특정한 분야로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 피아노를 잘 치거나 기업을 잘 나가거나 이런 것 중에 수학천재가 있는데 이 사람 뭐냐 불펜 딱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함수로 보이고요. 나뭇잎으로 함수가 막 있고, 뭐 방정식이 막 보이고. 사실은 그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게 사실 저기랑 똑같은 겁니다. 선사시대 때 그 뭐예요? 그 구석시대 때 뭐예요? 그 조각상과 동굴벽화, 그 다음에 텍스트 있죠? 텍스트랑 이런 수식이랑 사실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세 개입니다. 이게 세 개. 세 개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일들이 그러냐면 텍스트 문명의 위기가 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구텐베르크 은하의 조문이라 그러죠. 요즘 그 철학의 분위기가 상당히 우울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는 뭐냐면 우리 때마다 책을 믿었거든요. 세계와 인간을 매개해준 게 책이었잖아요. 세계를 알려면 뭘 읽어야 돼요? 책을 읽으면 세계를 알 수 있다고 했죠. 책은 진리예요. 근데 요즘은 딱 뭐 책을 사잖아요. 딱 사면 사가지고 아 이게 진리인가 보다 살려고 하는데 옆에 보면 코너가 같은 코너잖아요. 딴 놈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서 완전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또 옆에 놓으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 진리가 아니죠. 해석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괜히 돈 주고 사기 아까운 거예요. 아마 이런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 좀 철학의 좀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습니다. 세계를 알고 싶으면 책을 읽어라 그랬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죠. 현대인의 심리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도스토옙스키를 읽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믿음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를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현대인의 심리가 아니라 도스토옙스키의 심리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읽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책을 믿었던 마지막 세대가 우리 같은 세대였을 거예요. 칼막스. 저는 자본주의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칼막스의 자본론을 읽었습니다. 그때 금서였잖아요. 일본 관광객을 통해가지고 금서를. 그때 소지만 해도 구속이었어요. 그것이 2000페이지가 되는 것 같아. 다 읽었죠. 다. 이 뭐 재생산 표시. 막 잘난 척 하려면 또 읽어야 되거든요. 애들하고 배틀 뜰려면 막 읽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엑셀을 해본 것처럼 봐요, 자본주의가. 아, 토대가 있고, 경제적 토대가 있고, 그리고 상부, 법적, 조적, 상부구조가 있고, 물적 토대가 경제적 상부구조를 결정하고, 뭐, 등등등. 인류의 역사가 공산주의사로부터 생산력과 막, 블라블라블라,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서 자본주의가 막 엑셀을 해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자본주의였구나. 그 다음에 분노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주한 녀석들이 제도 교육 12년 동안 나에게 자신의 계급적 본질 이렇게 철저히 은폐해왔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 혁명하자면서 막 우리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때 전두환 때려잡는 게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꿈은 좀 더 원대했거든요. 우리는 프로레타리아트 세계 혁명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세계공학을 만들어서 계급을 없애고 착취금, 공산주의사로 나가자고 이렇게 믿었는데 1989년에 마크스의 말에 따르면은 자본주의가 망해야 되는데 망한다는 자본주의는 안 망하고 사회주의가 줄줄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빌어먹을 경우가 다 있나. 책을 다시 읽어봤죠.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근데 망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동북권에서는 포스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커다랗게 칼막스 얼굴이 하나가 있어요. 칼막스가 씩 쪼개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쏘리. 한번 해본 생각이었네. 그 말이거든요. 한번 해본 생각이었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자본론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누구의 생각이에요. 막스의 생각일 뿐이다. 텍스트로는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미지를 믿는 거 있죠. 그게 이돌라트리라거든요. 우상숭배. 근데 그거 비슷하게 우리는 텍스트를 믿었던 거야. 그 텍스톨라트리라고 해요. 텍스톨라트리. 텍스트숭배. 예. 지금도 책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IS 이런 애들 있잖아요. 성경 읽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텍스톨라트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뭐냐면 제가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만 얘기하니까 여러분하고 비슷할 겁니다. 내 이론이 있고 네 이론이 있는데 내게 옳고 네게 틀리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다만 뭐냐면 내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때 한국사회 더 많은 현상을 더 무모순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 더 프로그마틱하다 이것만 얘기해야지 언제든지 네가 더 나은 틀리다 그건 난 양보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럼 자연과학은 어떠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그 유명한 데리다의 말이죠. 텍스트의 너머는 없다. 텍스트의 바깥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다 해서 세계를 알 수는 없다. 책을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계에 대한 저자의 해석들 뿐이고 해석에서 해석을 돌고 그래서 텍스트 바깥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이른바 그 포스트 모더니라는 떠드는 얘기가 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문자 문화가 문자가 세계와 인간을 얘기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데리다의 텍스트 너머는 없다. 텍스트의 바깥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통해서 세계를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연과학은 어떠냐? 아마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자연과학에 여러분들 아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자연과학은 진리라고 믿거든요. 진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 믿는 게 뭐냐면 자연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상이 세계의 모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자연의 지금 과학의 연구단이, 기술의 조작단이 이런 것들이, 특히 자연의 과학의 연구단이 같은 것들은 우리의 직관적 영역을 넘어서 있잖아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힉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힉스라는 게 정말 막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론적 구성물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헷갈리죠. 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슈레딩거의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고양이 얘기인데 고양이가 죽었냐 살았냐 해석을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코펜하겐파 해석 막 중첩상태 삶과 죽음의 중첩상태 막 이러는데 이게 뭐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자연과학이라는 건 사실은 뭡니까? 모형의? 모상이 아니라 뭐야?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데 큰 지장 없으면 계속 쓰다가 예측은 가능하니까 이런 인풋이 들어갈 때 저런 아웃풋이 나오는 이 회로의 내부는 어떨까? 블랙박스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가설이 안정적으로 예견을 해주면 그게 사용되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래서 이런 인풋을 넣으면 저런 아웃풋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게 해주면 그럼 쓸모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인풋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엉뚱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그때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이른바 가설이 나오죠. 애드홉 가설, 이른바 미봉 가설.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많은 오류가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폐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 이른바 토마스 쿤이 말한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모델이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모상이 아니라 모형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도 인문학과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통해서 세계를 넘어간다는 것은 끝났다. 이런 생각이 이제 팽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또다시 텍스트를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매개하는 게 실패했잖아요. 인간과 자연이 또 날싸워졌죠.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또다시 이미지가 등장해요. 근데 그 이미지는 바로 무슨 이미지냐? 디지털 이미지예요. 그리고 195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컴퓨터가 나오죠. 컵나드 출제가 만든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이런 것들. 그 앨런 튜링인가 그럼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 똑똑해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기계는 다 달랐잖아요. 뭐 이거 하는 기계 따로 있고 하드웨어가 다 달랐는데 하드웨어는 똑같이 하고 모든 기능을 다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자 이런 발상이잖아요. 뭐 유니버설 튜링 머신이라는 게 딱 보면 참 천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튜링이 제일 만든 건 제일 먼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실제로 튜링은 못 만들었죠. 만들다 실패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고 그러면은. 17세기에 사실 자연정보가 이론적 존재조건으로 마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계산의 문제 때문에 이게 실천적 존재조건으로 전화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게 계산기가 완성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정보가 이론적 존재조건이 이제 실천적 존재조건으로 전화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는 게 창세기적 기술 있잖아요. 창세기적 기술. 거기에 비하면 아직 우리가 이룬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직 구석기 시대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와 인간을 매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이미지는 뭘로 되어 있죠? 구성이? 우리가 그 뭡니까? 디카상 때 뭘 따져요? 픽셀 따지잖아요. 그 입자로 되어 있잖아요. 밀입자로. 파티클로 되어 있잖아요. 픽셀 같은 것들. 그래서 사실 디지털 이미지라는 것은 빌렘 플루스가 볼 때는 파티클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걸로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류가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사용한 미디어의 형식들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추상화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조각상에서 시작했죠.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그 다음에 벽화였죠? 벽화는 몇 차원이에요? 2차원이죠? 그 다음 텍스트였죠? 텍스트는 몇 차원이에요? 선이죠. 1차원이죠? 근데 지금 뭐예요? 점이죠. 점은 몇 차원이에요? 0차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렸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풀어서 썼죠. 그 쓴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디지털 이미지라는 건 뭘로 만든 거냐면 손으로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알파 유머리 코드로 만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으로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이미지. 그거죠. 그래서 항상 앞에 선행하는 코드를 메타 코드로 취해요. 아까도 왜 이미지가 풀어가지고 텍스트가 되는 과정 봤잖아요. 그 다음에 그 텍스트를 가지고 또 다시 뭘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3차원, 2차원, 1차원, 0차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디지털 이미지가 텍스트도 매개하지 못하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할 수 있느냐? 그거 간단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초보적인 단계지만 아주 원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디지털 가상이라는 것은 그냥 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현실이 되는 가상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십시오. 우리가 왜 스노피 있잖아요. 걔. 개 복제잖아요. 근데 스노피는 개 복제도 아니고 개 그림도 아니고 개 사진도 아니고 그냥 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때 그 파티클이라는 것, 점이다라는 것은 단지 모니터 위에 망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좀 넓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의 연구단위는 계속 작아졌어요. 그렇죠. 쭉 작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뉴턴 때만 해도 당구장 물리학이잖아요. 쓰리쿠션타 작용 반작용 이런 거다. 뭐 원자 깨서 들어가서 뭐 미립자 뭐 계속 들어가고. 뭐. 생물학도 옛날에는 동식물학이자 분류학 이런 거였다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운 게 세포생물학, 미토콘드리아, 염록체거든요. 지금은 분자생물학, DNA 어쩌고저쩌고, RNA 어쩌고저쩌고, GTAC 이렇게 돼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부학도 그렇죠. 옛날에는 해부학, 뭐 뇌, 생리학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뇌과학 그래가지고 뉴런 단위 이렇게 갖고 공학도 뭐 지금 도적 단위가 뭐 나무 또 그 나노라고 써있더라고. 나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 미립자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인문사회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에서도 예컨대 언어학은 포넴, 뭐랄까? 포넴을 뭐라 하죠? 무슨 음소라거나, 그 다음에 모르펨, 형태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속학에서 풀토렘 그래가지고, 뭐, 문화소? 그러니까 뭐 여러분 좋아하는 리차드 도킨슨 나온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번에 미멘? 이런 거 있죠. 모방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컴퓨터가 이중의 기능을 가진 도구거든요. 하나는 뭐냐? 어넬라이즈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숫자들을 다 뭘로 바꾸니까 0과 1로 환원시키죠. 그 다음에 그 0과 1을 가서 분해로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신디사이저입니다. 같이 다 재조립해가지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양쪽 단말기 끝에서는 텍스트와 사운드와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중간 통과할 때 0과 1로 되죠. 저쪽에서 텍스트와 사운드 이미지가 다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넬라이즈는 신디사이저라는 겁니다. 이게 비트 차원에서 일어나는데 요즘은 비트와 애톰이 또 결합되잖아요. 이렇게 비트와 애톰 결합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000년까지 담론은 애톰을 어떻게 다 비트로 바꿔놓느냐 이른바 시뮬레이션 담론이죠. 그것에 이제 시각적 상식이 상징이 우리가 본 영화에서 본 매트릭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들어가면 거꾸로인 것 같아요. 거꾸로 애톰을 또 뭘로 찍어내요? 아니 비트를 애톰으로 찍어내는 그 대표적인 게 3D 프린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2000년까지는 사실 VR 장치잖아요. 되게 가상현실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에 입장하면서 하드웨어가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컴퓨터가 작아지다 보니까 지금 AR이죠. 즉, 가상을 갖다 현실을 불러와서 중첩시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에 갖다 현실을 튀어나오는, 현실이 가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주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요즘 관심 있는 파타피지컬한 주제거든요. 온톨로지. 어쨌든. 로이 에스코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뱅 얘기를 합니다. 빅뱅 얘기를 합니다. 어? 이런 건데 여기서 뭐 딴 건 다 필요 없고 빅뱅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BANG죠. 이 사람이 BANG를 각자 뭐뭐의 약자라고 하냐 비트, A는 애톰, N은 뉴런, G는 진 이렇게 이게 지금 현대 과학과 현대 기술에서 조작하고 연구하는 단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립자잖아요. 파티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파티클 분해한다니까 파티클 다시 제대로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상적인 경우는 스타트랙에 보면 나오잖아요. 왜? 사람 딸에서 스캔 미 하면 쭉 해가지고 저쪽에서 찡 다시 찡 나타나는 거. 내가 물어보니까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입자를 분해하게 되면 어디서 뭐 핵폭탄 10개에 뭐 해당하는 뭐 에너지가 나온다나?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뭐 사소한 기술적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언젠가 실현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그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가상이라는 것은 그 가상이 동시에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 차원에서는 그게 이제 마법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야? 그래픽이죠? 이건 뭡니까? 실사입니다. 이건 만화고 사진인데 그냥 봉합성 없이 이어져 있죠. 그래서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미래 법정에서는 이미 법정에서는 사진이 증거물로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왜냐? 그림은 상상해서 그릴 수 있지만 생생하지 않잖아요. 사진은 생생한데 상상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상상을 사진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꿈을 찍는 사진과 이런 어떤 마법적인 상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아시겠지만 원자 수준에서는 에너지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등등등 이런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뉴런 단위를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브레인 아키텍처에서 뉴로 컴퓨테이션? 뉴럴 컴퓨테이션 이라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막 찾아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뭐 뉴런 500만 개를 연결한 컴퓨터가 있다나. 그러니까 사실은 컴퓨터는 BT잖아요. 우리가 흔히 젖은 기술이라고 아니 뇌는 젖은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웨트. 그다음 컴퓨터는 IT라 해서 마른 기술, 드라이한데 모이스트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결합돼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이런 차원이고 그다음 뭡니까 진 유전자를 하게 되는 거고 뭐 키메라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거고요. 등등. 그다음에 그 센터 포 애톰 아시죠? 이거 MIT의 그
닐 거셰필드인가 한 사람이 만든 랩입니다. 이 사람도 컨셉이 너무 재밌는 게, 이 사람도 제가 한테 MIT 전체를 갖다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거대한 컴퓨터로 보고. MIT에서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톰을 몽땅 다 비트로 바꿔주는 거. 우리 랩은 뭐냐? 그 컴퓨터에 달린 프린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비트를 다 애톰으로 찍어주겠다. 이런 컨셉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장하는 거는 지금 나온 3D 컴퓨터는 아날로그라는 게 디지털이 아니라. 그래서 만들면 비가역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트래시가 발생합니다. 붕어빵 찍으면 삐져나오듯이. 그래서 나중에 피니싱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진짜 랩이 레고블록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촤악 만든 다음에, 다 만든 다음에 다 틀어서 다시 쓸 수가 있고, 트래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지금 3D 프린터는 이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재현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총을 찍어낸다라는데, 그게 진짜 총은 아니거든요. 뭐 발사는 되는데 몇 번 쏟아보면 총열이 휘겠죠. 아니, 녹거나. 재질이 그 강당합니다. 이 사람도 그게 아니라, 사물의 재료를 프린팅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물을 어셈블링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비트를 애톰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비트 애톰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도 뭐,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컴퓨터로 쳐요. 그 효소 있잖아요. 네 가지 효소. 염기소를 만드는 GTAC. 다다다다 칩니다. 그럼 엔터를 누르게 되면 프린터에 잉크 대신에 그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쫙 쏴가지고 염기소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걸 뭐 세포에 넣나? 그래서 뭐 복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알파뉴머리 코드잖아요. 알파뉴머리 코드를 해서 만든 가상이 그게 바로 뭡니까? 현실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디지털 시대의 상징 형식은 바로 뭐냐? 기술적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앞에 것의 종합이에요. 선사시대 때는 그게 주술적 상상력이었죠. 근데 그때는 가상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가상이 현실이 될 거라 믿었지만 진짜 현실이 되지는 않았죠. 그냥 믿음뿐이에요. 주관적 믿음. 하지만 이제는 가상을 만들면 그게 진짜 뭐가 돼?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주술 대신에 뭘 갖고 있어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사시대 때의 주술적 상상력과 역사시대 때의 기술적 이성이 합쳐져서 뭐가 나타난 거야? 기술적 상상력이라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 세계는 다, 세계 존재론과 인간에게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 세계는 신에게서 주어진 것이었잖아요. 이제 세계는 인간에게서 만들어진 것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툼, DATUM, 데이텀이죠. 그 복수형이 데이터. 그러니까 원래 데이텀이라는 말이 PP형이에요. 더 기분 주어진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세계 자체가 인공적인 것으로 변화한 겁니다. 팩툼, 만들어진 것으로 변하고요. 존재론이 달라지는 거죠. 또 다른 한편 인간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인간은 옛날에 서브젝트였거든요. 주체였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체는 객체와 상관자가 주체인데, 이제 객체라는 게 없어요. 건드리지 않은 상태의 객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인공적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상관자인 주체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 포스트 모델에서 주체의 죽음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인간이 죽느냐? 그렇지 않고 인간이 다른 것이 되는데, 그럼 뭐가 되느냐? 자기의 꿈을 앞으로 던져서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 그래서 라틴어로 던지다 앞으로가 뭐야? PR 어저독도사 던지다 젝트 프로젝트. 옛날에 인간이 서브젝트였다면, 예컨대 구경수 시절에 인간이 서브젝트였어요. 구경수 잘하고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프로젝트 던지는, 이미 있는 것을 연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아직 없는 것을 떠올리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상상력이라는 게. 그 다음 아직 없는 걸 떠올리게 되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실현을 시켜준다는 거죠. 현실로. 그래서 프로젝트형 인간이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디지털 시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온톨로지는 다툼이 팩툼으로 변화하는 거. 이 신에서 주어진 세계가 뭘로 봐요? 인간에서 만들어진 세계로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요구되는 인간상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기술적 상상력을 갖춘,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라 기술적 상상력을 갖춘 뭐가 되느냐? 프로젝트, 기술형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과 상상은 상상력이 결합할 수밖에 없고, 그게 요즘 말하는 융합이니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거기서 결정권은 누가 갖느냐? 내가 보니 상상력이 결정권을 갖는 거죠. 상상력이 끌고 가고 기술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 옛날에는 뭐 디자인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기술을 따라갔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거꾸로 기술이 뭘 따라가야 되는? 디자인을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상상력의 권력이라고 옛날 6860 때 외쳤던 그거 있죠. 그게 오늘날 아주 새로운 맥락에서 좀 부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저희 그 인문학자들이 보는 디지털의 세계입니다. 됐나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강진철입니다. 네. 아까 그 방정식이 왜 미학적으로 안 된다고? 그냥 그냥 예뻐서요. 그러니까 이는 MC라서 뭔가 허전하고요. 저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좀 귀여워도 예쁘고 말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여기 뭐 김대식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재밌는 걸 하는데 뭐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너무 재밌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철학자들은 그 누구죠? 또 여기 정재수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섭섭해 하더라고요. 막 자기 영화 얘기하면 그거 철학자한테 다 했어. 이분이 좀 삐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철학자들은 온갖 이론을 다 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입증에 칠 필요가 없거든요. 아이들 차원에서 모든 이론을 다 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모든 가능한 이론은 다 있어요, 철학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중에 어느 게 옳은지 모른다는 거. 철학은 입증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론, 실제론, 그 중세 때부터 내려온 논쟁이 있어요. 사물의 명칭이 사물의 본질을 반영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편의적으로 붙인 거냐. 이거 좀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실제론자와 유명론자들이 막 서로 싸우는데, 당연히 승부가 안 나죠. 근데 그 딥러닝 하는데, 그 김대수 교수가 보니까 그 아이덴티파이 하더라, 사물을. 아이덴티파이 할 때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유명론이 맞아요. 실제론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다. 쉽게 말하면 기술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철학 이론들이 입증이 되는구나, 이게 검증이 되는구나,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게 인공지능과 철학의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하는 사람 딱 보니까 완전 현상학자들이에요. 철학에서 현상학자들이 했던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앨런 튜링이 뭐 생각하는 그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대식 선생님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뭐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문화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그 에드가 스노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두 문화라고. 두 문화라서 아주 이공계하고 인문학계가 완전히 분열돼가지고 이러는데 슬슬 이제 융합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저 같은 사람들도 좀 관심 갖고 여러분들도 인문학에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특히 뭐 이렇게 인공지능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철학 공부하세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실험 디자인할 때 닥질 안 하시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저도 이제 꿈꾸는데 이런 데서 수많은 랩들과 결합해가지고 뭐 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제가 문화대학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미술사 강의를 시키더라고요. 지금은 아직도 그게 속상해요. 그때 제대로 뭐 랩하고 결합하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한 10년 지났을 테니까 뭐가 나와서도 굉장히 뭐가 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것을 통해서 노력해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세상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지. 예, 일단은 대학부터 이렇게 중퇴를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대학 다니다 때려쳐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인 것 같아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밑에 기술자들이 있겠죠. 뭐 디자이너들도 있겠고. 한마디 딱 떠지면 저 좋아 버튼을 한번 없애봐 딱 한마디 하면 밑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야 되고 디자인 다시 해야 되고 등등등등. 그래서 지금 삼성하고 그 애플하고 딱 붙는 걸 보게 되면은 아마 삼성은 기술 특허 걸잖아요. 삼성이 아마 기술이 아마 발전했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애플에서는 저쪽에 뭘 걸어요? 디자인 특허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술 패러다임이고 하나는 예술 패러다임이잖아요. 아마 근데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어느 쪽이 시대에 앞섰는지는 좀 감이 오시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계속 기술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술적 존재로 가야 되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제 호모 루덴스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저는 볼 때 펀 디자이너 있잖아요. 재미 디자이너. 이런 사람 잘 노는 애들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교육이 그런 게 좀 안 돼 있죠. 그래서 좀 걱정해요. 이런 거죠. 얼마 전에 또 전자신문인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삼성에서 이렇게 접는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접는 거. 어떤 그 칼럼니스트가 딱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박장대소라면서 내가 동의를 했는데 바로 뭐냐면 삼성한테 묻는다. 왜 접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왜 접는데? 거기다
그런 거죠. 옛날에 제품 디자인만 했잖아요. 유저빌리티, 기능성이 중요했는데 요즘 뭐냐면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 돼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내가 이 기기를 갖고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를 만지기 전에 옛날에 자연만 고려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기계를 만들 때 뭘 고려해요? 인간을 고려해야 돼요. 산업혁명 때는 갑자기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올리고 기계가 상수해. 기계를 딱 놓고 인간을 뜯어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을 만들어버려야 돼요. 모던 타임즈. 근데 정보혁명은 거꾸거든요. 인간이 상수고 기계를 갖다 뜯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더 나가서 이제 플레이어 익스피리언스를 적혀줘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놀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뭐냐면 작품이 돼버려요. 옛날 유용성만, 90년대 초반에 뭐였냐면 여러분이 그때 태어났었나? 근데 대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대우의 탱크주의였어요. 든든합니다. 여러분 사고 싶으세요? 혹시? 그게 그 산업사가 아주 결정판이었습니다. 그러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망하지. 세계를 못 보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 건데 아우디 같은 데는 냄새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냄새 디자이너가. 그래서 자동차에 딱 타면은 딱 앉았을 때 촉감이 있잖아요. 핸들 딱 잡을 때 이 그립감. 그 다음에 소파에서 펴져놓은 그 냄새. 엔진 딱 올려서 출력 올릴 때 크 소리 나는 그거 있잖아요. 오감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디의 체험. 원래 체험을 얘기하는 건 예술작품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됐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게이미피케이션 이래가지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조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 중에 기술은 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을 잃어버린 기술은 사실은 기능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기술들이 사실 기능성. 지금 우리나라도 기능올림픽 때는 항상 십몇 년째 계속 1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최초의 세계 1위 기술자, 기술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걸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되는데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되고. 지금 나라에서 말하는 창조경제가 아마 핵심이 바로 그런 부분일 거예요. 골로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안 넘어가지는. 그거죠. 그런 거죠. 예. 네, 됐네. 질문 있으시죠? 예. 통영학과 예. 기술에 봤더니 내 현실을 모방하는 시대가 왔을 때, 만약에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자면, 그것이 인간 어떤, 예. 가상과 현실을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올까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적스타 포지션하고 슈퍼 포지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상과 현실이 이제 적스타 포지션 상태인데, 이게 슈퍼 포지션 상태가 될 거다, 중첩될 거다. 그걸 판타 피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게임을 하면은, 핑퐁 게임을 할 때는 손가락만 움직였잖아요. 근데 닌텐도 위로 게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온몸을 다 움직이잖아요. 이게 파타피지컬한 거거든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그렇게 되는데 그때도 사람들은 그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게 되면 글자 그대로 이게 진짜 현실, 가상의 현실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하겠지. 이론적으로 나가지만 아직은 좀 먼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제안한 건 뭐냐, 파타피지컬이라는 건 가짜지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마치 뭐 것처럼 진짜처럼 해주는 어떤 태도들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게이미피케이션 가지고 가상과 현실을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대표적인 게 IS 애들이에요. 게임 해가지고 걔들 게임에서 테러리스트 만들어. 게임 테러리스트 만든 다음에 바로 놀아보자. 자, 니들이 게임에서 즐기던 거 실제로 해줄게. 실제로 하게 해줄게. 와라. 다 가는 거예요. 애들이 가가지고 게임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이제 전쟁터에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냐면 그 Foreign Affairs라는 기사 제목이 재미있어요. 왜 지하드가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홀리워였는데 이제 홀리워가 과거의 홀리워가 이제 홀리워크래프트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뭡니까 게임이패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용하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국정원. 애들한테 미션 주죠. 빨갱이들 신고해라. 리워드 절대시계.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짜와 가상과 내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가상과 현실이 중첩되는 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건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발달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 우리가 가상현실 장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뭡니까? 증강현실 장치가 있잖아요. 이게 뭐 중첩되고 지금 또 온 투 오 있잖아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모든 게 다 이렇게 슈퍼포지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그때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속이는 거죠. 가짜를 마치 뭔가처럼 진짜로. 그걸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제 언젠가 되면 진짜 뭐 그 여러분들이 만드는 가상이 진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꽤 구별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